지렁이 같은 야곱의 행복.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야곱이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곱의 꼬라지가 딱 지금 지렁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소학선생이 얘기를 하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선생이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미술선생이 얘기할 때는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수준이 지렁이하고 흡사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은혜 받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감을 느낀다 이 말이거든요. 은혜 받는다, 깨닫는다, 내캉 비슷하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볼 때 어쩜 그렇게 나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만지셔서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을 볼 때 지렁이 같은 꼬라지에서 지렁이가 용됐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판 지렁이 수준, 지렁이 꼬라지, 지렁이 단계의 그런 무지렁이, 제일 미천하고 신통찮고 그저 땅속에 그저 지천에 깔려있는 걸 우리가 지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미천하고 하잘것없는 존재를 성경은 지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야곱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곱아, 너희들아,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이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끝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지렁이 같은 그런 수준의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행복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을 부르셔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결국은 오늘 성경 이사야 41장 16절에 보면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 행복자로 만들어가고 지렁이 같은 야곱의 행복. 여러분 이렇게 제목 속에서 이렇게 뭔가 좀 흐름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저 지렁이 같은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숙성, 변화, 새롭게 하셔서 행복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신바람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이 취미고 취미가 자랑이고 그게 전공이고 그게 돈이 되고 재미가 있고 그런 사람은 일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부르셔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행복자로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내게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지렁이 같은 수준의 이 형편이 없고 아주 하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 행복자로 만들어간다. 오늘 그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지금 지렁이 같은 야곱, 험악한 세월, 행복자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같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지렁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렁이와 같이 가장 아주 이름 없는 지천에 깔린 무지렁이, 형편없는 하잘것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늘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쪼다 같은 것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 전체 흐름을 보면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따라오고 순종 안 하고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늘 배반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머리가 나쁩니다.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했습니까? 애굽이 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아수르가 들러붙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그것들이요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바벨론에 들러붙습니다. 바벨론이 쫄딱 망하고 나는데 그것들이 회개했을까요? 메대,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바람 피우고 끝까지 딴짓하고 끝까지 또라이 짓하고 유태인들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의 역사가 결코 머리 좋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이사야 40장부터 가가지고는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는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축복해 가시느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렁이 같은 야곱,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지금 같은 지금 동일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야곱아 하면서 바로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렁이와 비슷한 수준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참된 도움이요 우편 그늘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할 때 잡아 땡기면 썩은 새끼줄 같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타작기대로 삼으리니. 충성되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보라 네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는 이 16절 말씀. 결국은 그럼 지렁이 같은 수준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아주 해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신분, 처지, 입장, 상황, 조건, 어떤 컨디션이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자는 반드시 의롭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행복, 찬양, 영광이 쏟아지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성경에서 어떤 데서 위로를 받는가 하면 이 지렁이 같은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게 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건강해서 지혜로워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늘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렁이 같은 꼬라지예요. 영판 수준이요. 지렁이. 저희들 시골 사투리는 끌게라 했어요. 끌게. 아주 그 지렁이가 용됐다 하듯이 그런 지렁이 주제에 무지렁이 주제에 하찮고 보잘것없고 값도 없고 그저 흙 속에 파묻히는 개코도 아닌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셔서 영광스럽게 행복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렁이 수준에 불과한 게 야곱의 모습. 우리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간은 왠지 모르게 비호감형입니다. 야곱은 이게 인간이요. 웃기는 인간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을 차고 싸우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나가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성질하고는 하여튼 욕심 충만합니다.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평생을 그 짓하고 살아. 평생을 사기치고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 받은 게 야곱. 무너진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야곱. 야곱을 자세히 보면요, 더럽고 치사빤스 같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이 안 느껴져요. 정말 창세기 야곱은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야곱은 문제가 많은데 기질상 스타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까만 부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하얀 부분, 거룩한 부분, 깨끗한 부분만 기록된 게 아니고 야곱이라는 인간의 더럽고 치사하고 꼬잡고 아주 그 야곱이라는 인간의 너무도 인간적인 사기성이 농후한 반만 보면 거짓말 해먹고 반만 보면 속이고 나중에는 또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자식놈들한테 속고 또 완전히 부모랭이 돼가지고 속고 속이고 자빠지고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그런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비슷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50보 100보지 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건 돌대가리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치부실의 애기들 한번 보세요. 유치부의 어린 애기들이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걱정이 됩니다. 야, 저 새끼 저건 야곱하고 딱 닮았다. 쪼개난 게 속이 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그 부모가 선생님이 볼 땐 기가 막힙니다. 저게 쫓겨난 게 벌써부터 사기를 쳐서 어찌 해먹으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기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보면요 뻔히 눈에 표가 나는 거짓말을 애기들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야곱이나 지렁이나 그게 그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 자신을 알아야 돼요. 지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지꼬라지가 뭡니까? 지렁이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명할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 적확한 표현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용판 지렁이 수준이지 뭐 염대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인생이 질그릇 같고 지름이 같고 하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생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게 인생입니다. 그런 지름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더러운 사람 아주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나 진한 사람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실수하고 엎어지고 사기치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과의 그 야곱 일생은 저는 이렇게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야곱과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야곱이 속이고 도망가고 나중에 지가 또 외삼촌한테 사기당하는데 지가 또 자기 아들한테 속아가지고 요셉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줄로 깜빡 속고 오랜 세월을 눈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숨바꼭질 하는 게 야곱 일생입니다. 근데 이런 숨바꼭질하는 야곱을 이런 비호감형 인간을 하나님은 행복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모자이크를 만들듯이 모자이크가 뭐예요? 내가 옷점을 콕 떨어뜨려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 시기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작고 잉크를 팍 떨어뜨리는데 내가 떨어뜨린 그 잉크 흙점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꽃에 그 꽃대를 만드시고 씨눈을 만드시고 그 시기 해가지고 너무 이쁘다. 하나님은 십자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내 인생을 모자이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저 흩어진 쪼가리 같은 내 인생의 파편들을 모아서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너무 멋있다. 지렁이 용됐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행복자로 만들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말라기 1장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24페이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에서가 장남입니다. 야곱은 세컨드입니다. 장자권이 상속권이 축복권이 에서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봐라. 에서와 야곱을 봐봐라. 에서가 우선권 있고 프리미엄 있고 에서가 여러분 장자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같은 야곱을 비호감형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성적이 좋아서 예뻐서 고와서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여러분 오히려 사기성이 많고 호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비호감형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을 해서 행복자로 이렇게 짜짓기를 맞추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물 좋은 사람, 키 큰 사람, IQ가 좋은 사람은 선착순 슈퍼 엘리트 울트라 모델 선발대 하듯이 34, 24 이상은 나가라. 키가 175 이하는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문제가 많은 자를, 상처 입은 자를 오히려 더 그런 꼬잡한 야곱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그게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의외로 약한 자, 문제 있는 자, 아픈 자에게 쏠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에서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가면 평안하는데 에서는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털도 많고 아주 에서는 야성미가 있는 사람이고 덜 사람이에요. 몸짱 얼짱이 에서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가 나가면 30분 안에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내 복을 믿어라. 나가면 그럼 30분 안에 해결한다 이거. 하나님까지 간다고 해주셔도 내 손에서 커버한다 이거. 이게 에서 스타일이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종용한 사람이라는 말은 조용하다, 내성적이다. 아주 그냥 종용한 사람이 야곱인데요.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고 집사람이에요. 에서는 이게 덜 사람이에요. 덜 사람.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 가슴에 들이기도 많고 그냥 밖으로 들고 뛰면 30분 안에 익숙하게 사냥감을 구해올 수 있는 사람. 굉장한 신체적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니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 팔뚝을 믿으라가 에서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성격 자세가 치사한 사람이고 흰달구리 없는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디 터지고 숨바꼭질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이런 야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기질상 약점이 있고 좀 꼬잡해도 괜찮아요. 야곱은 아주 기질상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입만 물리면 쏘기먹는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쏘기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렁이 같은 야곱을 퍼즐을 맞추듯이 모자이크를 하듯이 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작업 그게 이 기간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이 뒤돌아보면 또 다 험악한 세월, 아찔한 세월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 빗더미를 어떻게 지났었고 그때 그 불이 났을 때 그때 사고 났을 때 그 시절 생각하면 아찔 성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따듬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새로운 타작 기계로 만드시고 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시고 결국은 즐거운 자, 행복한 자, 신바람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기질, 야곱의 그 모습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마저도 약점을 예수 믿으면 강점으로, 강점은 특장점으로,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있게 쓰시니까. 그게 멋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성격의 기질에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격상, 기질상 자유가 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꼬라지를 알 때마다 나는 영판 지렁이 같은 내 모습이다.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열등감이 생겨버립니다. 사람이 수치감, 패배감, 열등감, 쪼다감, 등신감이 와가지고 으씨 내가 틈은 죽어야 돼. 인간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인간 공예다. 우리 집에서 나는 막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사람이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틈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람이 자기를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여러분 잘못 보면 지렁이 같은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를 변화시켜서 행복자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사기성, 내 속에 있는 그 아주 더러운 그 속성, 아주 그저 틈만 나면 이기려고 지기를 싫어하고 아주 성격상 그런 약하고 더럽고 치사한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축복의 요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욕심이 많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세계 최고 교회를 만들어보려고 70평생을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좋게 말하면 비전이 있고 좋게 말하면 여러분 열망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꾸러기라 욕심꾸러기. 끝이 없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윤석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이지 당신 교만하다 말이야. 그럼 교만하다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히면요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기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확신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교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거기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힐 때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눈에 비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전말할 때 들을지어다. 기꾸는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요 선포. 눈치 보고 무슨 하는 게 아닙니다. 요만 조만 해가지고 뭐 교인들한테 인기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대응할 때는 선포를 하고 불을 타듯이 드러낼 자극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메시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지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유 맞출 일이 있노. 우리가 요만하고 저가 조만하고 그럴 줄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을 냅다 선포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이지 뭐 믿고 안 믿고는 이사정이요. 목회장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는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어떻게 보면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그게 단결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좀 또랄기가 있고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좀 성질상 기질상 문제가 있어요. 저는 성격상 나는 문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성질이 좀 더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게 무서워 보세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되고 성질이 무섭습니다. 잘못하다가 한대 만든다. 성질이 무섭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면 그러나 그게 다른 면을 볼 때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리스마가 더러운 거지 뭐 그게 그거지 뭐. 더러워서 피하든 무서워서 피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에서는 잘난 것이 많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별 사람이고 가슴에 트레기가 많아서 몸짱을짱이라니까요. 그런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존경한 사람이고 애성적인 사람이고 맨날 집에서 엄마 밥 줄 거리면 돼 저어줄까
남자 자식이 밖으로 나가서 성공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팥죽 젓는 거나 도와주려고 하고 설거지 하는데 해주려고 하고 애서의 관심은요 촉박꾼이 장작꾼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 죽어놓죠. 이거는 먹는 거는 끌떡거린다니까요. 애서는 그저 먹는데 입는데 마시는데 그런 데는 가지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애서다. 그래서 그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불신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존경한 사람이지 사기성이 많지 몸은 약하지 전체적으로 약점이 많다 보니까 팥죽을 백그릇을 팔아서라도 장작권을 산다니까요. 장작권을 합법적으로는 상당히 고잡합니다. 형님의 성질 급한 걸 이용해가지고 형님의 그 배고픈 거고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냄새를 살살 피워가지고 형님한테 얄라덩거리 가면서 형님 먹고 싶나? 형님 먹으려면 장작권 넘기라. 아주 더럽게 치사하게 그 작업을 한다니까 보면.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그걸 이뻐하신다는 거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요. 그 궁극적인 그 마음의 배경의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나아가 자격증이 100개가 1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아무리 미천이 좋고 몸이 튼튼하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헛방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허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확보하려고 생쇼를 한 사람이 야곱이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우리가 기질, 약점, 성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성질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덜렁거리는 사람은 나는 너무 덜렁거려가지고 이게 참 안 되겠다 여러분. 꼬잡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내성적이고 나는 이렇게 너무 소심해가지고 나는 너무 우유부단해가지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무지렁이 같은 천박한 야곱이를 들어서 쓰실 때 맨들어 쓰시는데 그 기질을 맞춰도 약점을 강점으로 퍼즐 짜집게 하듯이 모자이크를 하듯이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야곱은 성질이 더러운 성질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아지를 붙잡고 누나한테 치기를 싫어하는 성격의 기질을 소유지 않을까. 기도하는 생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살짝 바지가루를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벌거 지금이라고 말. 축복을 못 받고 죽으나 지금 짜부러 죽으나 쌤쌤이지 뭐.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쌤쌤이다 이거예요.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성질이 더러우니까 기질이 고약하니까 그 기질대로 깡살대로 주위에 살짝 바지가루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보셨어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씨름대회 같은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씨름대회를 보세요. 돼지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삿발을 잡고 있는데 보면 배가 실룩실룩. 씨름 경기는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씨름 선수예요. 씨름 선수들은 황소뿔을 뽀사버립니다. 씨름 선수는 잡으면 집던집니다. 씨름이라는 경기는 굉장한 힘과 기술이 여러분 집약되는 게 씨름이에요. 씨름 선수 보세요. 1초만 허점을 주면 업어치기, 뒤집기, 안따리거리, 호미거리 온갖 기술이, 작업이, 힘이 쏠리는 게 씨름입니다. 씨름은 전통적으로 굉장한 경기예요. 씨름의 감독이 있고 씨름의 작전이 있고 씨름의 힘과 기술이 씨름의 재주가 기술이 업어치기, 뒤집기, 5만 개 다 들어가는데 씨름은 심각한 경기고 씨름은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분 정도 이 천하 대장들이요 이 천하 장수들이 삿발을 잡고 서 있으면 사람이 막 근육이 파열될 정도고 배가 터질 정도라니까요. 그 천하 장수들이 삿발을 잡고 이럴 때 보면 배가 실룩실룩 비지감이 그냥 쩔쩔 흘러내려요. 5분 이상 지나면 사람들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씨름은 시간 제한이고 종을 쳐서 커트를 합니다. 떨어지는 게 5분 지나면 근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어요. 성질 더럽거든. 끝장을 보는 성질, 끝장을 보는. 주위 살짝 바짓가루 같은 거 지기 되지. 복을 주기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축복 받았다. 지금은 확 밟아 지기더라고, 막. 성질이 더럽으니까. 욕심이 충만하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야, 환장을 하고. 주위 살짝 바짓가루 같은 이거는 막, 날이 새거나 말거나, 다리뼈가 꼬사지거나 말거나, 붙잡고 늘어지는 그 근성, 기질, 그 깡살,
그걸 하나님이 입고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기도는 점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잖은 게 뭐예요?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 했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가지만 믿어서 하는 게 나아간 거예요. 가는 만큼 받는 만큼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는데 나가면 있는데 나가면 상급 주시는데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단단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짜게 생각하며 기도를 안 한 거죠. 기질상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성격상으로는 이 인간은 좀 비호감형이다 이거예요. 치사빤스 그 자체입니다. 야곱은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창세기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야곱이에요. 성경에 제일 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 닮은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아줌마가 어린 애를 개패듯이 패드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왜 패냐. 얘가 맨날 나가서 왕따 당하고 옷 다 찢어져 오고 학용품 뽀사 연필 부러져 오고 너 왜 그러냐. 어? 애미가 학용품을 안 사주냐 컴퓨터를 안 사주냐 왜 두드리 맞고 오냐. 어? 여러분 엄마는요 몸을 두드리 패고 오는 게 기분 좋지요. 두드리 맞고 오는 거 기분 안 좋습니다. 이 새끼가 두드리 패만까지 내가 물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두드리 맞고 막 어우 저기 쪼다 같은 게 등신 같은 게 맨날 얻어 터지고 질질거리고 어우 속상해. 애를 개패듯이 패는 이유가 뭐냐. 애가 맨날 두드리 맞고 하니까 애미가 속이 상한데 애를 왜 패냐. 어? 어디서 맞고 왔어? 이 새끼가 말도 모르고 어디서 맞고 왔어? 이 새끼가 말도 모르고 쪼다 같은 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애를 왜 두드리 패느냐? 최소 60번 해보면. 애가 미운 게 아니고 애가 하는 꼬라지가 어릴 때 지 꼬라지와 똑같은 거야. 어릴 때 자기가 말도 못하고 아빠가 심부름시기도 자기가 이렇게 어디 미리하게 살았거든. 어릴 때 말도 잘 못하고 아빠가 심부름시기도 문방구 가서 말도 못해가지고 손가락이 쭉쭉 빠져오고 그랬던 자기 어릴 때 꼬라지가 너무 역겨워서 자기는 좀 무시 안 받고 사람 앞에 좀 그런 또라이같이 안 살아볼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서른이 지나고 시집을 가서 이제 제법 괜찮은 듯이 내숨을 떠고 사는데 애를 놓고 보니까 저놈의 새끼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어릴 때 먹었으라고 똑같아. 어릴 때 자기 그 비실거리던 그게 딱 엮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패는 게 아니고 그건요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내 모습 어릴 때 내 모습이 징그러운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무시받고 말도 잘 못하고 쭈릿쭈릿하고 비리비리하게 안 살고 싶은데 저 새끼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게 국화빵의 원리라고요. 국화빵틀을 밀가루면 국화빵 나와요. 그대로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을 보면 연판 닮아. 주로 닮아도 안 좋은 게 닮습니다. 엄마 덧니빨란 거 그대로 유전됩니다. 아빠 게을러 터지고 양말도 발도 안 씻고 자빠져가는 거 그대로 들어가요. 늦잠 자는 거 그대로 닮아가요. TV 좋아하는 거 그대로 닮아가요. 안 좋은 게 우선적으로 이 유전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그 젊은 엄마가 아기를 두드리 패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 모습이 징그럽다.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쭈릿쭈릿하게 바보같이 안 살고 싶은데 그런 기질상으로 약점이 있는 야곱이지만은 뭐 연판 지렁 수준이라니까요. 그렇게 지렁이 그저 지천에 깔린 무지렁이 수준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질마저도 강점으로 끌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못된 성질 남한테 지기시라는 그 성깔 그것도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여러분 거기 인간적으로는 야망이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적으로는 욕심이니까 영적으로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행보로 인도하시지.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안 되려면 꿈도 없고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될 사람은요 욕심이 충만합니다. 근데 욕심이 상당한 부분은 지름의 수준이야. 상당한 부분은 내가 봐도 좀 치사해야죠. 내가 봐도 좀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타작기기를 삼으셔서 어떤 이방 어떤 것들에다 그 타작기기 가루를 만들어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야단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뛰어봐라. 메뚜기 뭐 네가 별거 아니다. 주님의 그 작품 세계에서 그냥 나가떨어진 거예요. 그저 모자이크 되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그 자리를 못 벗었네. 실컷 나는 작업을 했는데도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내 성질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질은 안 바뀝니다. 성질이 바뀌면 죽어요 사람이요. 이혼을 할 때 사람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성격은 안 바뀝니다. 그걸 떠도 고치려고 하다가요 나이가 40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래요. 그 성질 떠도 고치려고 내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냅두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격도 자유하지만은 여러분 이웃의 배우자의 가족의 성격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작품으로 쓰신다니까요. 그 꼬잡한 야곱이로 쓰시고 막 하는데 지름이 같은 야곱을 왕을 만들어 가신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작품 기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숨바꼭질하고 세월을 그래 하지만 그 세월은 지나봐야 험악한 세월밖에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래 했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형님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외삼촌을 속여먹고 그래서 야간 도주하잖아요. 형님을 속여먹었으니까 형님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이 스타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를 평생 다시 못 봅니다. 엄마도 둘째 아들을 그렇게 대피시키지만은 그게 마지막 생이별일 줄을 몰랐죠. 험악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 없고 그때부터 객지생활 타향살이 나그네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축복권을 확보하고 난 뒤에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갈아치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수용료를 내야 돼.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야 되더라고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세월이 약이겠죠. 험악한 세월이 그렇더라고. 근데 험악한 세월이 이게요 망하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맴돌아 가시는 신부를 수업시키는 단장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더라고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게 야곱의 축복일까요? 요셉의 축복일까요? 노래죠. 야곱은 성질 더러웠다니까요? 큰 골라 잡은 거 잠옷 같은 거 하나 사가져 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왜, 아이씨, 아까 두 번째 그거 사야 되는 긴데. 죽겠어 쓰실 때는 그게 작품이 돼버립니다. 그 약점이 성경은 흰 부분만 아니고 검은 부분이 많다니까요? 야인 시대 드라마 보세요. 외향적이고 초장에 설치된 건 다 칼 맞아 죽고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까지 그걸 꺾으십니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할수록 그때부터는 이런 세월이 펼쳐지는 거예요.